사람이 때도 보면은 그럼 정말 하루아침에 엄마 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아이가. 근데 정말 멍하니 있는 거잖아요. 멍하니 엄마 아버지가 잃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. 그런데 이제 엄마 얘기를 하면 갑자기 눈물이 그냥 글썽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눈썹에다 눈물을 달고 있는데 조금만 웃기는 얘기하면 또 막 웃고 애잖아요. 그런 아이를 정말 아무 말 없이 꼭 껴안아주라 이런 말은 지침서에 써 있지 않아요. 쓰나미 현장에서는 그 아이를 뿐만이 아니라 구호 요원들도 무수한 시체를 보는 거예요. 시신이 말도 못하죠. 그러니까 20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우리가 뭐 48시간 내에 들어갔으니 시신이 아직 수습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. 그러니까 하루에도 뭐 수십 구, 뭐 수백 구의 시체를 보는 건데 아침에 그 시체를 수습을 해와요. 경찰이나 이런 군인이. 그러면 길거리에 놓죠? 네. 그러면은 그게 오후 3시까지는 그대로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오후 3시가 넘어가면 또 군인이나 경찰이 이렇게 파란 비닐봉투가 있어요. 큰 거 아니면 까만 거 거기다 이제 시체를 넣고 큰 트럭에 싣고 큰 운동회에 가서 이제 방부제를 잔뜩 넣고 이제 묻는 거예요. 신원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신원 파악을 어떻게 하겠어요? 그 식구들이 다 죽었는데. 그거는 그리고요 신원 파악을 하느라고 부패하고 있는 시체를 놓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쳐요. 현장에서 보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. 그러면 그 물에 빠졌다가 건진 40도에 푹푹 지금 이렇게 썩고 있는 시체를 보는 거잖아요. 근데 보는 모습도 되게 참혹한데 정말로 안 잊어버리는 거는 냄새예요.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있어요. 그러니까 톡 쏘면서도 비릿한 이런 냄새가. 근데 구호단체의 구호 요원들의 강령을 보면 지침서를 보면 그런 현장에 갔다 왔던 사람은 반드시 심리치료를 받아야 돼요.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확 털어놔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거 뭐 심리치료 받고 이런 시간도 없어서 그거를 그냥 지나갔어요. 그랬더니 그게 어딘가의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그 비슷한 냄새가 나면은요, 그때 봤던 그 얼굴들이 확 살아나면서 밤에 악몽을 꿔요. 그 정말 티셔츠가 확 젖을 정도로. 그래서 이거 진짜 지침서대로 해야 되는구나. 그래서 이제 우리 팀원들은 험한 그 현장에 갔다 오면 반드시 그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